청년 학생들의 뜨거운 마음 담아 제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 열린 표양. 1989년 7월 1일 성황리에 개막된 평양축전은 반제연대성 평화와 친선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추겨들고 연 8일 동안 환희와 격정, 기쁨과 낭만이 파도치는 속에 자기 사업을 마치었습니다. 평양축전은 반제, 반전, 평화와 친선을 위한 열렬한 정치축전이었으며 젊음과 용기가 힘차게 솟구친 체육축전이었습니다. 축전은 지구 방방곡곡에서 울리는 노래와 중가락의 미아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진 예술 축전이기도 하였습니다. 평양축전은 세계 5대륙의 180개 나라에서 모여온 청년 학생들이 혈과맥이 그대로 높디는 훌륭하고도 황홀한 대축제였으니 드디어 열정과 낭만의 나날은 어느덧 흘러 축전 폐막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나오십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최대의 영광과 행복으로 세차게 끌어번지는 경기장 상공 높이 수백 수천발의 축포가 터져올라 축전도시 평양의 밤하늘에 끝없는 감격과 환희의 꽃보라를 뿌립니다.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 동지께서 투석단에 나오셨습니다.
감사의 정도로 세차게 긁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을 또다시 한자리에 모시고 축전의 성과를 축동축하게 된 기쁨과 환희, 감격과 행복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장 바닥에는 분열의 꽃 김일성 화와 김정일 화가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이제부터 제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선이라는 글자가 새겨지고 경기장 바닥에는 아름다운 붉은 꽃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이제부터 세계 5대륙 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축전국제준비위원회 상설위원회 성원인 나미비아 대표가 낭독하겠습니다.
Aguantadas que no responsabilidades. To mankind is to make our planet a world of peace, development, justice, freedom, democracy, of human and people's rights, solidarity and friendship, and where people enjoy their unlimited rights. Enjoy the unalienable right to independence and sovereignty. 우리의 행성을 평화롭고 발전되고 정의로우며 자유롭고 민주적인 세계, 인민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신선과 연대성이 이루어진 세계, 인민들이 자기의 자주성을 견지하고 자주권을 행사할 응당한 권리를 향유하는 세계로 만드는 것이다. And the rights of peoples, the ecological threat, the hunger. Malnutrition and 우리는 군비 경쟁과 그것이 좋은 인류의 생존에 미치고 있는 끊임없는 위협, 없어지지 않고 있는 후진성과 대외 채무의 지나친 부담, 인권과 민권의 침해와 유린, 생태 위협, 기아와 용량 실적, 질병, 문맹, 여성 차별 등 수많은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공동의 기여로 중요한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핵무기고 축감에서는 첫 발자국이 내디뎌졌다.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 힘을 합쳐 핵전쟁과 핵무기 전파를 방지하고 모든 핵무기를 철폐하며 대량 상륙무기가 없는 세계를 건설하고 상륙무기의 축감을 수현하며 독립과 자주성의 존중, 영토완성, 내정불간섭, 자결권의 원칙에 기초하여 모든 인민들에게 항구적인 평화와 정의 및 안정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개발을 위한 군축을 요구한다. 우리는 신식민지적 착취와 불공평한 현 국제 경제 질서가 인류 과반수의 생활에 미치고 있는 극심한 후진성의 주되는 화근으로 되고 그 나라 인민들이 갚지 못하고 있는 대외 채무의 효과로 더욱 심각화되고 있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다국적 회사들과 금융기관들은 참을 수 없는 현실에서 리득을 얻고 있으며 세계 평화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새 국제 경제 질서를 수립하는 데 이바지하자. 우리 함께 민주주의, 정치적 권리, 사상 및 언론의 자유, 종교적 신앙의 존중을 장려하자. 생존, 노동, 교육, 주택, 건강, 문화 및 체육에 대한 권리를 위하여 투쟁하자. 제국주의와 온갖 독재,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 유체복고주의 범죄, 외국인 대척, 인종격리, 탄압, 착취, 인권 및 인민들의 권리의 유린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하자. 무제한한 자원의 약탈 행위와 커지는 공해에 의해 우리의 행성은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는 사회 여론을 동원하고 청년 학생들이 국제적 협조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활동하며 모든 과학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우리의 자연과 환경을 보호할 것을 원한다. 제12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 후 세계는 우리의 지향에 맞게 움직이고 있다. 니카라과 청년들은 혁명의 열두를 맞이하였으며 팔레스티나 인민은 영웅적 항쟁으로 자기 국가를 창건하였다. 나미비아 인민들은 독립으로 나가고 있다. 세계는 아프리카 민족 대회의 인종격리 반대 투쟁에 연대성을 표시하고 있으며 넬슨 만델라의 석방을 위한 투쟁에 호응하고 있다. 이것은
생활의 상징, 관제 경제 속 상징,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혼용하는 새 세계 건설의 상징이다. 이제는 제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이 끝났다. 우리들 사이에 견해와 경험들을 나눈 축전의 8일간, 때때로 서로 다른 견해들을 나눈 이 8일간은 우리들 사이에 대화와 협조를 숨어서야 할 필요성을 확신시켰다. 우리의 축전은 독특한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들은 축전이 청년들의 신념을 불문하고 과거의 긍정적인 요소를 보존하면서 현실과 청년들의 시대적 지향에 더 훌륭히 부합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평양에서의 제13차 세계 청년학생 제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위하여 세계 수백만 청년들이 동원되었다. 이번 축전은 수백만의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이 탁취와 압박, 강경 탄압 정책의 희생물로 됨으로써 삶의 권리, 언론의 자유, 해사회 건설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권리 등 그들의 기본 권리 행사가 제약되고 있는 아시아 대륙에서 처음으로 열린 축전이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세계 수백만 인민들의 동정과 연대성 밑에 외세의 강점을 반대하고 민족 자결권을 위하여 민주주의와 정의 및 인권을 위하여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계속 투쟁하고 있다. 우리는 제13차 축전의 성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과 조선 청년 학생들에게 사의를 표시한다. 우리는 또한 자기 소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과 청년 학생들의 투쟁과 대화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지지를 표시한다. Dear friends, 지나는 것들, 21세기는 우리들의 것으로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지향이 우리 공동의 미래에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일 것이다. 우리는 제14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축전은 세계를 돌면서 계속될 것이다. 반제 연대성 평화와 친선을 위하여 1989년 7월 8일 조선준비위원회 최영회 위원장이 연설을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각국의 청년학생 대표 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이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서 개막되었던 제13차 세계신학생 축전은 어대륙에서 온 청년학생 대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가와
정의 있는 노력에 의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오늘 폐막하게 됩니다. 나는 평양 축전이 제 세계 청년학생 축전 운동의 리념에 맞게 훌륭한 결실을 거두고 폐막하게 된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면서 조선 사회주의노동 청년동맹 중앙위원회와 전체 조선 청년학생들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참가한 세계 여러 나라 청년학생 대표 여러분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우리의 축전운동 역사상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린 평양축전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위한 투쟁에서 어제룩 청년학생들이 서로의 리해를 더욱 두터이 하고 그들 사이 친성과 연대성을 강함으로써 인류의 정의와 평화 위협에 크게 기여한 세계 청년학생들이 뜻깊은 국제적 대합이었습니다. 여기 축전장이 각 곳에서 높이 울린 청년학생들의 목소리는 시대의 앞장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인류 공동의 염원을 성취해 나가려는 어제룩 청년학생들이 한결같은 지향을 대변한 정의로운 외침입니다. 우리는 이번 축전을 통하여 비록 각이한 사상과 제도, 신앙과 종교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모든 청년학생들이 우리 축전운동의 리념을 거수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거상한 협조 정신을 발휘해 나갈 때 대한 일치한 결의를 과시하였습니다. 세계 어제룩 청년학생 대표들은 축전 행사를 통하여 이번 축전 도시로 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도 평양 시민들과 전체 조선 청년 학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귀중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당신들은 우리 인민과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해주고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위협에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하여 주었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비롯 우리 인민과 청년들이 정의 위협에 귀중한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해준 각국의 청년학생 대표들과 모든 애국 선민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조선 청년학생들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자주, 진선, 평화의 기치 높이 들고 세계 어제룩 청년학생들과 굳게 단결하여 지배하에서 침략과 전쟁이 없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신뢰하는 동지들과 벗들, 우리 모두에게 그처럼 깊은 인상을 남겼던 축전이 나날들은 흘러 어느덧 이별의 시각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시각은 내일이 새로운 축전장에서의 상봉으로 다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조국에 돌아가면 세계 어디로 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조선 청년학생들이 신선적인 인사를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축전이 나날을 서로 나눈 우정을 깊이 간직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위하여 오케이 오케이 함께 나아갑시다.
축전 국제준비위원회 상설위원회 성원인 니카라과 대표단 단장이 개막 연설을 하겠습니다. 이노먼쇼 대통령의 성미해바 설가 정 온구리 샤후 이중 응우이 당에서 이번 주 추천을 진행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깊게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기용유를 요합니다.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정비수이시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이신 김일성 동지, 친애 한인 대표들과 벗들, 우리는 황홀한 축전 무대를 마련하여 주고 축전의 성과적인 보장을 위하여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신 김일성 주석 동지께와 조선의 당과 정부, 청년 학생들, 전체 조선 인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청년들은 38년 전 조선의 형제적 인민들이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희생하고 있던 시기에 그들에게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국제주의적 연대성을 표시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를 복지하고 발전시키면서 인민한 조선인민이 이룩한 커다란 성과들을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 조선인민과 청년 학생들이 제국주의에 의하여 인공적으로 분열된 조국의 자주적 통화 통일을 얼마나 염원하고 있는가를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조선 사람들은 자기 조국의 존엄과 긍지를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 제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 참가자들은 멀지 않은 앞날에 조선 땅에 하나의 조국을 건설하려는 조선인민의 희망과 염원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동지들, 축전운동이 시작된 때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기간 축전운동은 사상과 종교, 사회적 인정성 및 종교적인 차이를 초월하여 세계의 진보적 청년 학생들이 신성과 강도를 도모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평화와 보다 훌륭한 세계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주동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평양 축전은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서 침략과 전쟁, 지배와 억압, 사별을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위하여 싸우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의 희생을
la opresión y la discriminación 주동하고 por la 있습니다. Paz, la democracia, la defensa. A través de las múltiples 우리는 y coloridas 축전 운동의 리념에 기초하여 축전 행사들을 매우 뜻깊고 다양하게 진행함으로써 우리들 사이에 비록 이러저러한 차이가 있지만 함께 선잡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휘하였습니다. Ya que las tradiciones 우리에게 축전 전통과 지난 시기의 경험이 있으므로 하여 평양 축전은 축전 운동의 역사에 특기할 만한 우위 있는 국제적 기약으로 되었습니다. 오늘 이 운동은 민주주의와 반제, 구상 존중에 기초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개선 강화되어야 합니다. El respeto mutuo y el antiimperialismo. 동지들, los delegados del pueblo y en especial al heraldo y cajuventud nicaragüense, tenemos el inmenso honor de hablar en nombre de los jóvenes del mundo, de esta solidaridad antiimperialista, de esta amistad que nos une y de la paz por la que tanto luchamos. El heroico pueblo de Nicaragua, 이달 19일, con fervor revolucionario, 인민적 니카라과 인민은 혁명적 열정에 넘쳐 혁명 열성을 경축하게 됩니다. 10 años 제국주의자들이 바라기도 불구하고 al mismo tiempo, 지난 10년간 우리는 중미주 인민과 세계 인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싸움소마다에서 미제와 대결하여 놈들을 때려눕혔습니다. Por amor a los pueblos centroamericanos. 이 지역에서 살바도르 인민은 최후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니카라과 니카라과는 continúa siendo ingente ese esfuerzo por encontrar una solución negociada al conflicto de la región. Nicaragua exige respeto y responsabilidad al imperialismo. 분결 있게 나오리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Seguimos firmes y preparados, dispuestos a la defensa de la patria y a la construcción del futuro, 책임을 가하면서 저국을 보위하고 미래를 건설하기 위하여 확고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el rol que nos corresponde 우리가 a los pueblos del llamado tercer mundo, 인민들의 민족 해방을 위한 정당하고 숭고한 위협에 Eso es lo que entregamos de todo corazón a las causas justas y nobles
por la liberación nacional de los pueblos. Compañeros y compañeras, expresamos nuestra solidaridad militante. 우리는 팔레스타인민의 위협에 우리의 la causa del pueblo palestino. 연대성을 보내며 고스럽고 공개적인 인종격리 제도를 규탄하고 el apoyo 나미비아의 독립을 지지합니다. Anhelamos el heroísmo de estos pueblos. 이 나라 인민들이 영웅적 희생과 국제적 연대성에 의하여 다음 축전에서 그들의 승리를 경축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평양 축전이 반제 연대성 평화와 충선의 구호 밑에 침략과 전쟁이 없고 핵무기가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려는 우리들의 영혼에 부합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la solidaridad imperialista, la paz y la amistad, declaramos 제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 el tercer festival mundial de la juventud y los estudiantes. 선언합니다. 자유로운 조국이냐 죽음이냐.
밝은 햇빛 넘치어 산천도 아름답고 사람도 아름다워 살기 좋은 기상나본 금수라 이강산. 얘가 바로 우리 사는 내 땅 내 조국이거니 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들도 아름다운 금수강산의 선녀로 영원히 살려는 지향과 염원을 춤추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산천이 하도 아름다워 하늘에 선녀가 내렸다는 전설이 생겼지만 오늘은 은혜로운 향도의 햇발 아래 사비주의 낙원이 서사 우리민 모두가 선남 선녀로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황홀한 세계에 깊이 잠기게 하는 전설무용 금강선녀. 펼쳐 보이는 전설 무용은 삼천리 강산 통일된 한강 도위에서 남녘의 형제들과 단란하게 살고 싶은 자주통일의 요문을 더욱 강하게 해줍니다.
쟁강춘 가락마다에도 반제 연대성 평화와 충선을 위한 대축제인 교양축전 성과를 경축하는 기쁨과 긍지가 어려 있습니다. 뜨거운 정국이 치른 축전 경축의 무대에 3인무가 올랐습니다. 역은 독특한 민속무용입니다. 민족의 고유한 문화적 재부를 귀중히 여기고 찾아내어 꽃피워주는 우리 당의 운정 깊은 사랑을 전하는 듯 민속무용 춤가락은 사람들에게 생기팔랄하고 낙천적인 정서를 경쾌하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조선민족의 당찬 기상이 넘치나는 칼춤입니다. 의리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킨 조선 여성들의 기계를 안고 박력 있고 재치 있게 추는 칼춤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남성 무용수들이 박근무를 치며 나오고 있습니다. 중년한 노동 속에서 창조되어 내려온 민속무용의 하나인 박현무는 힘찬 율동마다에 보람찬 노동으로 행복한 생활을 창조하고 꽃피우는 우리민의 낭만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연이어 아방무가 나오고 구청에 뒤따르는 가운데 풍년을 즐기는 상모침이 한데 어울려서 의롭고 슬기로운 우리민의 기상과 민족적 정치를 한껏 풍기고 있습니다. 상징하듯 높이 떠 있는 교회고 교회구가 조화를 부리며 경기장 안을 현란하게 만드는데 축전 성과를 안고 우주 세계를 자유로이 나르는 듯 교회 말들이 경쾌하게 달립니다. 평화의 마차에 올라 신선의 무지개 타고 찾아온 오대륙의 청년 학생들과 함께 신선과 단결의 노래 부르며 반제의 연대성을 굳게 다진 교양축전의 나날은 두고두고 추억할 뜻깊은 나날이었습니다. 에서 대청합교회가 벌어집니다. 경기장 하늘에 설치된 둥근 교회부로부터 양쪽 차양까지 각각 30m의 높이에서 줄을 타고 오르내리는 공중교회가 벌어지는 가운데 바닥에서는 다양한 교회 종목과 철용무용으로 엮어진 대청합교회 무대가 입체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낙천적인 정서와 대담성, 강의한 의지와 투지를 안겨주는 다종다양한 교회 장면들. 비상한 제주와 용감성을 시비하는 마을인 여성의 교우들의 공성 속에는 부스러운 청춘의 기백과 활력, 낭만이 한껏 넘쳐납니다. 차례 국제교회 선수권 대회와 교회 축전들에서 명성을 떨친 교회 종목들을 비롯해서 주체적인 우리나라 교회 예술의 밝은 미래를 담당한 나오린 청소년 교회 교우들과 함께 학생 소년들이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방은 참으로 얼마나 좋은가. 세계 청년 학생 운동 발전에서 커다란 사변으로 되는 교양 축전의 훌륭한 성과를 축하하는가. 여성 기학 총주의 은은한 섬유를 타고 밤 하늘에 빼앗은 한방눈이 송이송이 축하의 꽃보라 되어 내립니다. 대원무인 듯 경기장 바닥에는 맑고 청신한 문종의 춤이 펼쳐집니다. 아름다운 평양의 이 밤 어찌 잊으랴.